네. 오늘 하루 틴탑의 심심타파 여러분 잠도 깨워드렸고 노래도 듣고 왔으니 이제 2부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틴탑의 사랑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로맨틱 빅리그로 함께해보겠습니다. 아~ 자, 그럼 틴탑의 로맨틱 빅리그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틴탑의 사랑과 틴탑의 사랑과 전쟁인데요. 와.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대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예, 야, 맞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대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너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야? 이렇게 앞에 못하니까 이거. 틴탑의 로맨틱 빅리그 첫 번째 대결은 바로 틴탑의 러브 서바이즈 퀴즈. 네, 이번 대결은요 퀴즈 대결인데요 오늘 메인 DJ인 저랑 리키씨는 문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결에 참가하지 않고요 천재 엘조 니의 창조씨만 이별 대결에 참가합니다. 예! 이별 대결. 컨셉이야 컨셉. 네, 이번 대결에 참가할 건데요 4명 중 끝까지 문제에 맞히지 못한 구멍 멤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이 적어주신 거 있죠? 네. 그 질문 내용을 토대로 준비해봤고요. 문제는 총 3문제. 맞히는 사람은 자동 통과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읽어드려요. 아, 그리고 네. 그 게임 방법이 네. 그 첫 번째 문제를 천지 형이 맞췄잖아요. 네. 그럼 천지 형은 통과고 다음 문제부터는 천지 형은 안 맞추셔도 돼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문제를 마치지 못한 구멍 멤버는요. 예상하셨다시피 엄청난 벌칙을 받게 될 테니까 걱정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힐 분은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캐평이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틴탑 멤버들이 적어준 나의 구체적인 이상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웃음이 많고 나만 생각해주는 여자 천지는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 이건 아니지. 자 이번에는 1번을 빼고 이게 4개밖에 없어요. 이거 어떡할래. 보기가 4개밖에 없거든요. 보기 4개밖에 없으니까 33% 신중히. 네. 네. 웃을 때 시원 1번 웃을 때 시원시원하고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여자 네? 2번 긴 생머리에 키는 아담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여자 아하. 4번 내가 얘기할 때 호응을 잘해주는 여자 5번 섹시하면서 귀여운 여자 에? 형 1, 2, 3, 4번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1번 빼고 하면 되나요? 네. 천지요? 네. 5번이요? 네. 뭐요? 땡! 아니네. 5번. 아닙니다. 네! 3번! 3번! 땡! 아니에요. 에? 어? 땡! 엘조. 창조! 엘조! 왜 땡이야? 네. 너부터 해. 창조 4번. 4번? 오. 정답!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 보기가 뭔지 말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 맞아, 솔직히. 맞아요, 보기를 말씀하세요. 긴 생머리! 그리고! 긴 생머리 그녀인데 나 긴 생머리인데 아담하고 귀여운 여자 아, 뭐가 아담해요? 기가! 땡! 이 집중을 안 했구만! 땡. 코가! 미안 모르겠다 예. 몸이 아담하고 아니야 다시 한번 보기 읽어드릴게요 나 지금 네. 너무 헷갈려 캐평이 너무 못했어 이번에 아, 리키 군이 해줘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1번은 웃을 때 시원시원하고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여자 어? 2번 긴 생머리에 키는 아담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여자 아하. 3번 내가 얘기할 때 호응을 잘해주는 여자 4번 섹시하면서 귀여운 애교. 여자 3번 오 정답! 와! 3번이 뭐야? 호응 3번. 잘해주는 여자 내가 얘기할 때 호응 잘해주는 여자 예 엘조 1점 네 엘조군은 통과인가요? 엘조군은 통과입니다 아 네. 그래요? 통과. 서도 돼요 아 쉬겠습니다 서 있으면 돼요 네? 서 있어야 돼요. 아, 헷갈리니까 누가. 네, 서 있어야 돼요. 아, 헷갈리니까. 아, 조용히 있어. 아,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빨리. 서 있어야 돼요. 빨리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아, 나 DJ인데. 네. 게임 룰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빨리. 게임 룰이야, 이게. 네.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게요. 네. 끝났다. 지금 그러고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엘조 씨는 통과하셨고요. 나머지 멤버인. 왜 안 있어달라니까요. 됐어요. 네, 나머지 멤버인 창조 씨와 니엘 씨, 천지 씨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리키 씨가 내주세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후토크. 후토크가 있어. 아, 후토크. 왜 이렇게 빨리 하려 해. 아, 대박이야 진짜 여기. 형 천천히 해 천천히.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보기 제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웃을 때 시원시원하고 애교 섞인 말투를 쓰는 여자는 네. 창조군이 좋은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창조군. 네 맞죠? 네. 그래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긴 생머리 키는 아담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여자 니엘. 니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섹시하면서 귀여운 여자. 어 접니다. 엘조. 엘조요. 엘조. 맞아요. 오. 네. 네. 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형? 네? 좋아요? 아니, 제가 원래 민낯이 아름답고 그거 제가 원래 네. 항상 아니, 말하던 거 근데 말하려 했는데. 여성분이 섹시하고 귀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가진 거 아니야? 그쵸. 욕심쟁이에요, 저는. 저 욕심쟁이에요. 아, 네. 캡형은 욕심... 뭐였어요? 아, 저는요. 운동자. 아니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네. 오, 왜요? 왜요, 네? 왜요? 아, 제. 아, 형 어머님이 단발머리죠? 네. 오! 나, 설마! 나는 뭐야? 이 친구 좋은데? 오! 좋지, 좋지. 웃음이 많구나. 아, 네. 아. 네. 아, 리키 씨는 웃음이 네. 잘, 어, 잘 나오는 여자요? 아니요! 아니요! 아, 웃음이 잘 나와!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네, 여자. 아. 집에 가실래요? 혼자 할까요? 사실 좀 힘들어요. 네. 저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여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기만 해도 천지군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네. 웃어봐요. 한번 웃어봐요. 아, 아니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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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분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좋아서 그냥 옆에서도 웃음이 나고 그런 분위기. 네. 그럼 웃음이 끊기면 이제 안 좋아하는 거네요? 그쵸? 만날 때 안 웃는데 계속 만날 때 말 잘못했어 너 지금. 만날 때 안 웃고 있으면은 그만 사랑하는 건가요? 너가 안 웃고 있으면 아니지. 계속 웃음 모습 보여주면 남자의 매력이 없어. 오. 괜찮나? 아니 안 괜찮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가요. 네, 2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기 중 틴탑 멤버들이 적어줬는데요. 좋아했던 이성 친구가 화학했던 순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2번 날 너무 애기처럼 볼 때. 3번 눈썹을 짝짝이로 그렸을 때. 3번. 천지, 3번 눈썹을 짝짝이로 아직 안 문제 다 이렇게 천지 탈락. 아니 제 마지막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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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힘쓸 때. 멋있는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괜찮아요? 네. 네. 이겁니다. 천지, 3번 눈썹 짝짝이로 그랬을 때. 아 진짜로? 누구야? 뭐야? 아니요 문제를 다시 내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DJ 왜 그러죠? 아 오늘 이상. 아 이제 우리가 아, 했었는데. 네,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이 네. 시간에 네. 뭐 해야 될까? 이 시간에 그건 DJ 분들. 그래 네, 노래 한 곡. 이 시간 때는 노래를 들어야 돼. 아 네. 노래를 듣고 해야 돼.